한국거래소 프로탁구가 세계 탁구대회 중에서도 최상위 대회인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부산을 연고지로 프로탁구단을 창단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 대회가 진행 중인데 잠시 뒤면 4강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임종훈이 어제 중국 신샹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남자 개인 단식 8강전에서 세계 22위인 프랑스의 르브랭을 누르고 4강에 올랐습니다. 잠시 뒤 세계 랭킹 1위인 중국 판젠동과 4강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상 결승이나 다름없는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는 세계 탁구대회 4개 시리즈 가운데서도 최상위 대회로 한국 남자 탁구가 4강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프로탁구단은 지난해 11월 부산을 연고지로 출범했습니다. 한국 탁구의 간판 스타 유남규를 초대 감독으로 선임하고 국가대표와 유망주를 대거 영입해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지역사회공헌 목적 그리고 부산 지역 탁구 적용 확대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창단을 했는데요. 저희 소속 선수들이 세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탁구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프로탁구단의 창단 멤버인 안재현도 그제 제69회 종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개인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인 안재현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 유망주로 손꼽힙니다. 이 밖에도 최연소 국가대표 출신 황민아, 영도구청을 실업탁구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던 서중원, 지난해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길민석 등 한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한국거래소 탁구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소년들도 제가 열심히 키워서 탁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탁구, 한국거래소 탁구단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잇따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탁구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유남규와 현정화 등 세계적인 탁구 스타를 배출한 부산이 탁구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훈입니다.